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원목, 정경모 공동회장님을 모시고 이 정경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격, 그리고 지향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작년 9월 19일 1차 수국선을 준비하면서요. 한 일주일 전에 급조됐고요. 어떤 교수님 한두 분이 야 너무 이 조국 임명을 둘러싼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커지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자. 지식인만이라도 예. 이렇게 그냥 블로그에다가 띄운 거를 예. 입소문을 타고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아 그럼 나 서명하겠다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퍼집니다. 점점 퍼졌죠. 점점 퍼져서 뭐 일주일 만에 2천 명이 되고. 예. 뭐 이래가지고 이제 19일 날 3,0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결국은 서명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조인을 해서 6,2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이제 네. 정교모의 총 회원이 한 6,200명이 넘고 네. 현재는 6,094분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떼서 정교모라고. 네. 그럼 이제 집행부가 있으실 텐데 네. 공동회장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뭐 조직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제 시민단체와 했고요. 예. 뭐 사무국이나 뭐 사무소도 갖추고 예. 공동회장 고정 공동회장님도 한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 계시고. 네. 예. 그럼 이제 모든 종류의 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라든지 목적지라든지 또 이념적 토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뭐 회장단 위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요. 집행위원회도 있고 대학별 대표자 모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분권화된 어떤 집단 지성의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세 가지 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네. 일단 그 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참 멋있네요. 네. Fact. 진실에 기반한 정책이에요. 사실이 진실입니다. 네. 사실에 기초한 정책이어야 되고, 진실에 기초한 정책이어야 된다. 네. 그 얘기는 거짓이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 사회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팩트에 기반한 또 정직성, 아니스티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참, 자유로운 사회를 네. 지향해야 된다. 자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의적인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그게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정부에 연결되면서 또 결국은 책임성 있게 서로 간에 이 소통체제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 그럼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좀 받았을 이야기는 가능한 의사결정을 개인에게 맡겨서 개인이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네. 사회로 가야지 네. 자꾸 개인이 결정할 것을 국가가 가져가가지고 국가가 대신해서 하겠다. 그런 사회는 안 되겠다 이야기. 네. 네.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그렇게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최초의 그 우한의 의사, 중앙병원의 의사 한 분이 돌아가신 분, 네, 돌아가신 분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예. 아 이거는 단순한 기존의 질병이 아니고 새로운 전염병이다. 예. 그렇게 과학적 입증을 했고요. 예. 그걸 의사들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 당국이 그거를 막으면서 소통을 막은 거고 자율적인 그 의사소통을 막은 거거든요. 은폐를 한 거예요. 네, 은폐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로. 그게 지금 컨트롤 할 수 없는 정도로 가서 사회 전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렸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사회가 네.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네. 있죠. 네.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결과가 네. 지금 고통을 당하고. 네. 그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위 은폐와 억압에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지만 타인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자유로운 사회가 사회를 막는 어떤 세력들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법치주의는 예. 당연히 기본인데요.
현대 국가에 있어서. 근데 그 법치라는 것이 정의로워야 된다. 어떤 법치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탈법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반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고 어떤 불편부당한 정책이 아니고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법을 이용한 어떤 장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네. 그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법치.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는 제도화 속에서 해야지. 개인이 자의적으로 그걸 인치가 돼서 안 된다. 남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교수님들 이 모임이니까 개념화가 아주 너무 선명하네. 아름답네. 진실에 기초한 그런 그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법치는 법치.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운 법치. 네,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일종의 주춧돌 위에서 이제 모임을 하겠다는 거죠. 네. 모든 행동이나 정책 비판이나 정당 비판이나 모든 그 세력 비판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또 대안 제시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 가지가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울림이 있겠네요. 이게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정규모 활동이 한 6천 명 정도 되시면은 조금 전에 조직이 이제 상당히 분권화된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정규모에 대한 부분을 또 좀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걸 또 알릴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집단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선언문이나 성명서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예. 소통을 위해서, 예. 책임을 위해서, 예.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 기반한 비판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행동 원칙을 또 세 가지를 저희는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허위에 그 기반한 어떤 논리나 노선 이런 건 사회로부터 추방해야 된다. 그거는 진실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지면 필수 행동 원칙이죠. 예. 그리고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자. 보편성. 예,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 정부도 행동해야 되고 우리도 행동해야 되고 비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세 번째 행동 방침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최소한 수호해야 된다.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 원칙에 따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서 예. 저희 모임이 이제 구속력을 갖고 가고 있고요. 진보 보수 좌우 좀 생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6천 명이나 되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분들이 세대도 다양하고요. 세대도 다양하시고 모처럼 네. 모두 몇 개 학교 정도? 총 300개가 넘는 학교 분들이 모이셨고요. 지금 뭐 모든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모든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행동하면서 또 이제 전공이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이런 걸 많이 구성을 합니다. 전문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래서 뭐 외교안보, 뭐 보건, 경제, 뭐 사회문화, 또 예술, 뭐 이런 이슈별로 또는 핵 문제라든지 뭐 전부 다양한 그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항상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하면서 집단 의사를 결정을 하면서 전문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다 집단 지성화하는 데 저는 상당한 그런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네요. 그 분과별로 가면 다 각 분야에서 네, 내놓으라시는 분이 다 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원전 문제 시작해서 환경 문제 시작해서 뭐 노동 문제까지 네. 다 있으시고 그리고 뭐 저희 회원들만 하게 되면 또 혹시 집단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항상 초빙해서 저희가 발제자로 이렇게 듣고 또 뭐 교육 문제라면은 학부모 단체라든지 예. 또 학생 연합이라든지 이런 측과도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가 뭐 국민학교 뭐 중고등학교 현장 상황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듣고요.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최원목 정종무 공동회장님을 모시고 이 정종무라는 조직의 특성, 그 다음에 핵심 이념, 행동 원칙,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